여름에 더울 때 국 끓이지 마시고 물김치 해서 국 대신에 떠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국물은 하얗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냠냠튜브입니다. 오늘은 무 물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무를 썰어 보겠습니다. 요즘 무가, 여름 무가 맛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물김치를 해서 한번 시원하게 물김치 해서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무는 가늘게 쓰세요. 길쭉하게 가늘게 해서 굵게 쓸지 마시고 가늘게 쓰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늘게 쓰세요. 소금과 신화당에 절인 물을 이제 씻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헹궈주세요. 네, 홍고추하고 청고추는 어서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고명으로 넣을 겁니다. 네, 절여놓은 무 위에다가 이제 소스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체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수를 부어가면서 국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받쳐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또 깔끔합니다. 그래서 국물은 하얗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꼭 짜주세요. 여름에 더울 때 국 끓이지 마시고 물김치 해서 국 대신에 떠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까 썰어놓은 홍고추랑 청고추 고명으로 이제 넣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서 시원하게 드세요. 간단하고 시원한 무 물김치 꼭 한번 담가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